중봉에서 약 30분을 더 걸어 향적봉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덕유산도 식후경이라고 뜨끈한 호빵에 따끈한 라면 국물 잠깐만 먹고 갈게요. 아, 뜨거워. 입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호빵. 아, 원래 호빵이 이렇게 맛있나요? 팥이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요? 눈처럼 사르르 녹아요. 단숨에 호빵을 먹고 라면까지. 이제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라면 셰프 들어올 거 같나요? 대피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산행의 최종 목적지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다 왔어요. 저도 줄 서서 사진 하나 찍어봐야겠어요. 사람들로 북적북적. 정상석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까지. 과연 인기 많은 덕유산 정상의 모습이군요. 근데 이렇게 줄이 긴데 굳이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꼭대기까지 왔으니까 사진은 찍고 가야죠. 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요 뭐 한 시간 기다렸나? 저 가족분들끼리 오신 거예요? 네. 아, 굉장히 보기 좋네요. 올라오니까 어때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산에 평소에 많이 다녀요? 옛날에는 좀 다녔는데 요즘은 많이 안 다녀요. 덕유산 정상에 올라온 기념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올해는 더 좀 아이들이 살기도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메시지로군요. 덕유산을 찾은 모든 이들이 더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글송글 씨도 차례를 기다려 인증샷 찍어주시고. 아니,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피디님 모르세요? 그 어묵기 대장님이 맨날 정상에서 머리 대시고 이렇게 기를 받으시잖아요. 아하, 어묵기 대장님을 따라했군요. 저도 정상에서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으니까 덕유산의 온 기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가뿐한 마음으로 하산해볼까요?